꼬꼬야한테 인사하러 가야지. 꼬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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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안 보이네? 여기 꼬꼬야 이쪽인가? 꼬꼬야, 꼬꼬야, 응? 못 찾겠다. 꼬꼬야, 안녕. 우리 그린팜, 팜 농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. 여기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바빠가지고 정리가 안된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엄청 정리를 할 거예요. 여기 풀들이랑 싹 메고 이쪽으로 야생화 꽃들을 주변에 코스모스도 심고, 그 뭐지? 이제 이렇게 기억이 안 나. 그 있잖아요. 언덕배기에서 잘 끄는, 그 축제도 있는데, 정읍에. 그 꽃, 아무튼 그 산, 그 꽃도 심을 거예요. 이 주변으로 코스모스도 뿌리고, 해바라기 씨도 뿌리고, 예쁜 꽃들, 장미 넝쿨도, 좀이 넝쿨 장미도 심고 해서 이쪽을 이쁘게 가꿀까 해요.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깽이를 대표님 몰래 찾았거든요. 깽이는 없고 대표님이 개발한 또 기계 농기구 이걸 찾아냈는데요. 가벼워요. 가벼운데 제가 이거 풀맨다고 했더니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대표님 말씀이 여자는 집 안에서 저 안에나 치우는 거 해야지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시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나는 여자가 아니문이다. 난 남자분이다 하면서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단가요? 그거 제가 이제 고집 부려가지고 지금 몰래 지금 찾아갖고 대표님 저기서 뭐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고집 부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풀 매면서 저기 이쪽 싹 정리할 거거든요. 아무튼 이런 게 별로 저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. 그냥 즐거워요. 또 이곳이 또 새롭게 이쁘게 좀 단장될 거 생각하니 제 마음이 또 기쁘답니다.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좀 너저분한 상태에서 또 새롭게 단장되어 갈걸 생각하면 또제 마음이 기쁘지요. 여기도 실은 이게 창고거든요. 창고도 좀 여기 저기 뭐야? 대표님 몰래 여기 이제 여주랑 이런 거 이렇게 잘 말라고 밤도 같이 따가지고 이렇게 주운 알밤 밤도 이렇게 많이 또 덜어놨지요. 정말 맛있어요. 쥐 밤톨 쥐 밤톨 우리 까망이 보러 가겠다. 어? 세상에나 여기 저녁 내고 물을 틀어놨나 봐. 멋진데 누가 틀어놓고 안큰 거야. 까망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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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잘 잤어? 좀 이따 나랑 산책해, 알았지? 여기는 밤동산이에요. 저기까지 완전히 밤동산이 펼쳐져 있답니다. 조용히 하거라. 좀 조용히 하거라. 와, 상큼해, 상큼이, 시골의 향기. 여기 참마도 예쁘게 이렇게 매달려 있고, 참마. 난 참마 처음 봐요. 말만 들었지. 요즘 시골 살았을 때. 벼농사, 감자농사, 고구마농사 그런 거 지었고 배추농사 지었는데 이런 천마 그런 건 처음 보는 거라서 되게 신기해. 농굴농굴마다 진짜 여기 예쁘게 나중에 이쪽을 장미 농굴장미로 쫙 두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그렇죠? 여기 들어오는 입구거든요. 들어오는 입구인데 여기다 이제 조금 이따 청하 쪽도 갈 거예요. 청하 쪽 꽃집봉농장. 미니 사과 키우는 그쪽도 오후에 고구마, 오전에 고구마 또 캐고 또그 농장으로 넘어갈 거거든요. 깻잎도 따고 고구마 때도 순도 따고
오늘 무지 바쁘답니다. 저는 이쪽에 한 번씩 와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. 우리 같이 오늘 또 서로 행복한 날 지내요. 장난시였답니다. 와, 가을 하늘이에요.